이제 홍준표 의원, 홍준표 후보 얘기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아, 오늘부터 이틀간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공개 압박 면접을 받습니다. 아, 면접관은 제1야당급 논객으로 불리는 진중권 교수인데요. 진중권 교수의 목소리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이 제안을 저한테 먼저 한 것은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에서 감당이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뭐 감당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감당이 안 됐고 제가 나가기로 했던 면접은 결국은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당에 이제 오게 됐는데요. 다소 무리하더라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예, 오늘 있었던 화면입니다. 양준일 대변인이 제일 잘하실 것 같아서 뭐 이른바 국민 시그널 면접, 국민 공개 압박 면접이 진행이 됐는데 오늘 6명, 내일 6명입니다. 진전 교수를 면접관으로 앉히는 데는 좀 힘이 붙였습니까? 아니면 쉬웠습니까? 섭외 과정에서는 의외로 그 수월하게 응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이 진전 교수를 저희 그 면접관으로 선택한 이유는 사실 아까 이 제1야당급 논객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제1야당과 일체화된 분이냐라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앞장서서 저희 당을 비판했던 분이기도 하고 그 오늘 방송에 보시면은 국민의힘은 국민투표에 붙이면 폐지될 정당이다라는 발언도 하셨어요. 그 정도로 사실 저희와도 결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저희가 그 의도했던 반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도했던 반은 제가 듣기로는 15일 1차 컷오프 이전까지는 토론회라는 게 사실 마땅치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비전 이런 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토론이라는 방식인데 그 방식을 12분이 이제 한자리에 모여서 하면 사실 중구난방이 되기 쉽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토론의 어떤 정신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가장 우리 후보들과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는 면접관을 앉히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방식이거든요. 예. 거기서 가장 진 교수가 적합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오늘 압박 면접에서 제일 관심을 끌었던 건 바로 진중권 전 교수가 묻고 여기 있는 인물 가운데 바로 이 사람이죠. 홍준표 의원이 답하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 화면을 바로 준비했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은 전국의 공공병원 다 폐쇄해서 지금 코로나 환자의 80%가 공공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 대응을 할 수가 없다. 굉장히 우려된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절대 저를 안 찍습니다. 아, 그런가요? 안 찍으니까 그러면 그리고 혹시... 왜 그런 골수 좌파고 왜 골수니까 그런 사람은 저한테 안 옵니다. 난 그런 사람 보고 대통령 선거 나가는 거 아니에요. 간호사들이 다 좌파입니까? 네. 그럼 자, 할게요. 억지 논리를 말씀하시는 지금 면접관이 생각이 좀 답답합니다. 일방적으로 편향된 시각으로 그 질문을 하니까 그런 거는 내가 받아들이죠. 우리가 저희가 질문하는 게 상당 부분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많은 국민이 아니라 소수의 좌파들, 극좌파들이 생각하는 거죠. 김강욱 교수님, 네. 뭐 면접관 나온 사람들이 골수 좌파들이다. 물론 뭐 웃으면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또 질문도 마찬가지고요. 면접관과 기싸움, 뭐 오히려 홍준표 의원이 목소리가 더 큰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저 화면은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당의 후보, 지금 뭐 홍준표 후보만 지금 뭐 적시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질문에 감당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진중권 교수가, 전 교수가 민주당이 감당이 안 돼서 뭐 못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질의의 과정 속에서 저런 답변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면접관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부의 어떤 골수 좌파들의 어떤 생각이니 나는 답변할 수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답변 질문 자체를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사실상 이런 어떤 면접의 어떤 것이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가겠느냐. 이건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질문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정책적인 거였거든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 본인의 어떤 대안적인 생각들을 얘기를 해야지 이거 자체가 이런 어떤 좌파 진영의 질문이다라고 매도를 해버리면 그러면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나중에 대통령 되시면 어떻게 뭐 모시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홍준표 후보 관련 화면이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군 가혹행위를 다룬 뭐 넷플릭스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모병제 질문이 나왔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말 바꾸기 관련해서 하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에 그 넷플릭스 DP를 보고 모병제 도입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만에 모병제 도입은 5년 전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한 5년 전 대선 공약이었고 잠깐만요. 지금도 그 이야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2017년 3월에 한경 비즈니스하고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일부 주자들이 모병제와 군복무 단축을 공약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답변하시는데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표 얻으려는 얄팍한 술책에 불과합니다. 모병제 그때 반대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예. 김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 모병제 얘기는? 글쎄 그 아마 면접관께서 저 한경신문을 분명히 인터뷰를 확인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홍준표 후보가 그때 그 얘기를 안 했는데 기사화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저 홍준표 후보 태도나 자세는 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5년 전에도 똑같은 공약을 했는데 중간에 한경 인터뷰할 때 또 그러면 모병제 반대하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 두 개의 의견 사이는 왜 간극이 났는지 그리고 또 이번에 모병제 얘기를 하는 것은 또 뭐 때문에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차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면접의 취지다. 네. 근데 일단 초기에 면접관 얘기를 중간에 확 자르잖아요. 보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다가 이게 면접관이 합리적인 질문을 이렇게 쭉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서 하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또 합리적인 설명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 같은 태도로 홍준표 후보가 본선에 나가서 토론을 하게 된다면 예. 중도층에 있는 국민이라든지 또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대단히 어떤 투표 표심 결정을 하는데 중요성을 두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표를 주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사실은 저게 초창기에 지금 압박 면접 상태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참모진들도 고치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예. 조금 좀 보기에는 많이 거슬리는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꽤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양 대변인님요? 아니요. 그 홍 후보께서 너무 외로운 싸움을 여기서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한 말씀 거들자면은 네. 그 논란은 지금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 논했을 때 복무기간 단축이라는 것이 약간 좀 포퓰리즘적인 측면이 있다. 우리 안보에서 군 복무기간이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지적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모병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공약으로 거신 것이 맞고요. 그래서 지금 표현상의 문제이지 내용 자체는 틀린 게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